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너는 그러지 말라. 너는 그러지 마. 좀 직선적인 표현이죠. 저는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빌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권자들과 고관들을 가리켜서 주신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 집권자들을 보느냐, 고관들을 보느냐, 세상에서 소위 권위가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부리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권위를 가지고 부립니다.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섬기는 자다. 으뜸 된 자가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너무나 가치가 너무나 다른데 그 다른 가치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권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자신의 섬기는 가장 많은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섬기시는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울려지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10장의 시작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는 정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이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헛된 이론들, 모든 사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오라고 말씀이 10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반항을 하시며 대항을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이러이러한 면에서 진짜 사도인가 아니다 우리다라면서 대항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대항하며 그들을 대항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 세상의 헛된 기준의 이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여리고성처럼 무너뜨려야 된다. 자, 그게 이제 10장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7절부터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볼 때 가장 명확하게, 가장 너무나 두드러지게 대립이 되고 마찰이 되는 기준이 바로 이 권세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사도 바울이 지금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면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권세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권세에 대한 자세는 무엇인가? 자, 이게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권세가 없는, 나에게는 뭐 특별히 리더십 자리도 주어진 것이 아니고 권세가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어쩌면 뭐 목사님에게는 상관이 있는 말씀이지 뭐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권세라는 단어를 영향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영향력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향권이 있습니다. 크던 적던 크기의 차이지 모두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부모로서 영향력이 있죠. 뭐 사회에서 스승이면 영향력이 있죠. 이런 매니저를 하시면은 그 영향력이 있죠. 교회에서도 직분이 주어졌고 사랑방장이면 영향력이 있죠. 주일학교 교사면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은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지 모두에게 영향력이 주어졌는데, 오늘 주시는 권세를 영향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고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향력은 첫째로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향력은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 7절부터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아가지고 막 그 영향력, 이 권세를 뭐 이제 슈퍼 사도들에게, 카리스마가 있는 자들에게 자꾸 쏠리고 있는데 외모만 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니다 하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8절이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셨다면,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은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영어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nurturing입니다. nurturing. nurture한다. 이것을 한국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풀어서 해야 되겠더라. nurturing 한다는 게 이렇게 돌보고 키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 아가가 가정에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스스로 서기까지는 부모의 nurturing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젠간 스스로 서서 자신의 은사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재능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기까지는 누군가는 널처링을 해줘야 돼요. 돌보고 키워줘야 됩니다. 스스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향권을 왜 주셨냐? 널처링 하라고.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고 키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열두 사도를 널처링한 것입니다.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80-90%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80%는 80%지 90%는 90, 항상 80-90%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80-90%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의 에너지가 소비된 80-90%는 제자들에게 사용한 에너지예요. 이거 참 재밌네요. 80-90%는 90%는 90%지 하여튼 영어로 했으면 분명히 90% 그랬을 텐데 이제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이죠. 하여튼 표현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의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키웁니다. 열두 제자를 키워요. 이게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당신이 부리거나 누리거나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신 것인데 특별히 열두 사도들을 키우는데 다 섬기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을 그 안에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람들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일으켜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라. 이게 이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들을 키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권한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만일 영향력을 주셨다면 모두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이 다 주어졌는데 사람을 키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그 독일 목사님, 그 볼터 그 하이든라이크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분은 독일에서 유럽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와서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트레이닝을 받고 독일과 유럽 진짜 여러 곳에 아시아에 퍼져 갖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파더라고. 이제 그분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았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맞대요. 당신에겐 자녀가 있는가? 없대요. 그 사모님하고 그가 이제 히피로 완전히 마약 중독자로 쭉 자라면서 그 20대에 그냥 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그 순간에 마약에서 자유가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너무나 극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같이 좀 살 수 있냐고 그날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고 이 모든 보내주시는 젊은이들을 우리 자식으로 삼자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 이 세상엔 리더들은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없습니다. 파더들이 없습니다. Many leaders but no fathers. 리더들은 많은데 파더들이 없다. 저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파더이 뭡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더는 격려하는 자이다. 파더는 용납하고 보호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많은데 앞에서 끌려가는 리더는 많은데 사람들을 보호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며 또 격려하는 파더들이 없다. 아, 그 말을 들으면서 동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교계에서도 리더들은 있는데 파더들이 없더라고요. 파더들이 안전하게 와서 널처링을 받고 안전하게 와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스스로 서면은 보내주시고 파더리 없더라고요. 파더리. 우리에게 영향력이 주어진 것은 파더리더라고. 보호자가 되라고, 격려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은 주어진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기 아버지들 많이 있죠. 아버지들, 조부님들 많이 있죠. 여러분 말만 가장이지 가장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은 보호자예요. 가장은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격려자입니다. 세워주는 자입니다. 그게 가장이죠. 그러면 내가 내 가장의 자리에서 영향권이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내를 세우고 자식들을 세우고 있는가? 그러면 세우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조부라고 아버지라고 그냥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죠. 시간을 투자해야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시간을 갖고 투자해야죠.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말을 하루에 작은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줘야죠. 이메일이라도 줘야죠.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그 자리가 영향권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권세를 왜 주셨는가? 영향력을 왜 주셨는가?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말입니다. 오케이.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영향력은, 내게 주어진 영향력은 진실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진실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영향력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장한다고 영향력이, 영향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은 나타내야 합니다. 인플루언스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죠? Sphere of influence로. 나의 그 자리에서 영향을 끼침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향력은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삶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왜냐하면 그들의 공격은 지금 바울을 가리켜서, 야, 이 바울이라는 자는 편지를 쓰면 굉장히 무게 있는 편지, 권위 있는 편지를 쓰는데 직접 나타나서 보니까 뭐 말주변이 있느냐? 뭐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다. 이 글로 쓰는 것과 행동으로 보이는 것과 너무나 일치가 아니다. 이걸 계속 공격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지어다. 글로 쓰는 것과 편지를 쓰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일치다. 하나이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진실된 나의 모습.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알지,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카리스마로 팍 나타나는 그게 진짜 리더십인가? 삶의 진실성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인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위기는 리더십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계의 위기는 리더십 위기입니다. 이거 다 알죠. 근데 리더십 위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성이 결핍되어서 그래요. 카리스마가 모자라서 리더십 위기가 아니라 진실성이 모자라서, 다 보세요. 신문 보시고 터지는 모든 일을 보세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리더십의 위기가 무엇인가? 사회의 문제는 리더십 문제, 가정의 문제도 리더십 문제고, 교계의 문제도 리더십 문제인데, 리더십의 문제, 이 위기는 무엇인가? 진실의 결핍이에요. 진실성에. 그렇죠?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카리스마로 모든 게 통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면 리더십이었어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어쩌면 군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익숙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사회도 안 그렇고 교계도 안 그렇습니다. 카리스마가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이 따르던가. 어느 정도 따르다가 진실성이 없으면 등을 돌립니다.
진실성이 오래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막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가난에서부터 막 일어나고 있고 교계에서도 막 성장기 있을 때는 카리스마로 통했는지 모르지만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다다른 오늘날 사회가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진 이때는 진실성을 사람들이 구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없는 리더라고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이제 휴가를 가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면 아이들과 같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실컷 놀다 왔어요. 실컷 놀다 오고 그냥 재밌게 놀으면 아빠가 최고. 그냥 바베큐 햄버거 구워주면 아빠가 최고. 어렸을 땐 다 이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다 되니까 그런 거는 안 통하죠. 뭐 잽다 놀고 그럼 아 좋아요. 그게 안 그러잖아요. 놀다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진지한 가정의 이제 대화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난번에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좀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실한 것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한 그 시간을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 그래서 요새는 좀 무서워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막 이런 진지한 시간들이 너무 많아갖고. 뭐 진지한 시간이 있는데 막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픔과 이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인데 이제 저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됐는데 아유, 저도 이제 한국 아빠로서 그런 거 하기 원치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저의 그 부족했고 굉장히 창피했던 모습을 좀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떨었어요. 이걸 이제 쉐어링하면 아내만 알고 아이들은 모르는 것을 이것을 이제 나누면은 아이들이 막 굉장히 실망하고 아이고 지금까지 목사란 아빠 밑에서 들었던 거 다 가짜였구나. 우리가 완전히 그냥 속은 것을 막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막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쉐어링을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지금 보여진 아빠의 모습이 우리에겐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존경스럽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날의 다음 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더라고요. 진실함이더라고요.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은 있잖아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은 말 그대로 진실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고 내가 실수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진실함을 이 다음 세대가 안 따라요. 더 이상 카리스마를 갖고 해보세요. 튕겨나갑니다. 도리어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잃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로 말하면 authenticity죠. authentic한 거죠. 진짜의 모습. 진짜의 모습. 근데 사도바리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의 모습. 나는 너에게 연약함을 다 보였고 너희 앞에 부족함을 다 보였던 소위 슈퍼 사도는 아니었지만 나를 통해 너희를 섬기는 모습을 다 보였다. 글과 행동이 일치였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말은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온전하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니죠. 비온전이 아닌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신을 입고 온전한 인간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가운데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으로 그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 4장에 그런 말씀이 5장에 계속 보면 4장 그 뒷부분에 계속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 죄는 짓지 아니하시되 한 번도 실족은 아니하셨지만 모든 시험을 다 받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잘 생각해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요, 그 아픔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괴로움을 다 받으셔갖고 제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괴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실 정도로 인간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integrity of the man Christ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철저한 인간으로서 앓으셨던 모든 아셨던 모든 아픔과 자신의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4장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자신의 인간의 모습을 진지하게 보이셨던 분이에요. 인간의 진실성을 다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향력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아비고 교회에서 리더고 사회에서 리더고 또 크든 작든 우리에게 영향권이 있다면 나에게는 진실성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나에게는 진실성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의 인간된 모습에 진실성이 있는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 자식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 이게 영향력이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인가? 진실된 사람인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지키지 못하면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구습을, 옛 구습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로 새롭게 옷 입으라 하면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넘버 원 리스트가 4장 그 한 2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거기에 넘버 원 리스트가 뭐냐 하면 거짓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한다. 거짓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애를 쓰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완벽한 자들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리 리더이지만 창피한 모습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카리스마로 그리고 나의 능력과 그냥 나의 권위로 이것을 그냥 붙잡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리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화살을 맞게 하고 나는 스스로 보호를 받고 여러분 이것부터 갈아치라 그랬어요. 이것부터 거짓을 그만하고 참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삶이거든요. 영향력은 진심된 삶이거든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나 자신을 자꾸 숨기고 이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 없어요. 스스로 영향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영향력 없습니다. 그런 저부터도 그런 사람들은 안 따르게 돼요. 아무리 카리스마가 많아도 그 사람 따르려고 하잖아요. 진실한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그분에게서 배우고 싶은 성품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이것은 진실됨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진실한 사람인가?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예수님처럼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향력은 세 번째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렇게 시작돼.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게 나에게 본질적으로 나에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주께서 주신 권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모든 권세. 그렇죠? 하나님이 권세자이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으면은 이거 절대적으로 맡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의 범위 안에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의 범위 안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임을 그는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야,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내가 사역하느라고 바쁘지 이 영역 밖에 있는 자들과 비교하는 것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 범위의 한계 안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한계 안에서다. 15절 보세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어떤 분입니까? 영적인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역사에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싱글 핸들리 어떻게 보면 싱글 혼자서 복음화시킨 진짜 엄청난 거인이에요. 신약성경이 27권으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 13권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큼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내 범위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하는 범위가 여기까지였다. 나는 개척자로서 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 있더라고요. 사람이 위대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분에게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철저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범위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한 것이었고 그 밖에 있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뭐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영역이 할렐루야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 그럼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잘 섬겨야 여기서 충성을 해야지. 자꾸 밖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의 그 장점과 약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알아내는데 뭐 그 유능 그 능숙해지고 뭐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데 뭐 예리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를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맡겨진 영역에서 사역을 해야죠. 여기서 충성을 해야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파트가 있습니다. 각 몸은 각 파트가 있죠, 파트. 그럼 모든 이 지체가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자기 영역에서 할 일을 해야 돼. 자기 영역에서. 손이 갑자기 발이 되려고 하고 코가 입이 될 이거 문제 아파 굉장히 아픕니다. 몸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내 영역이 있구나. 가정에서도 아빠의 영역이 있고 엄마의 영역이 있고 다 있어요.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정치가는 정치인으로서.
뭐 의사는 의사로서, 뭐 이렇게 사업가는 사업가, 이 영역이 다 있어요. 그럼 그 주어진 안에서 충성할 때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죠? 자꾸 내 영역을 벗어나서 내 전문성도 아닌 자꾸 비판하고 사람들을 막, 그러니까 막 사회가 병들어, 같이 골맞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원칙인데, 담당자들, 담당 목회자나 담당 장로님들 2년마다 가릅니다. 2년마다 가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계산적으로 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년 걸려갖고 알게 되고 3년 때부터 이제 막하게 4년, 5년째 되면 막 이제 내가 이제 전문가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마다 철저하게 가릅니다. 왜요? 사람의 기득권이 생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기득권이 생기지 않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이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파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내 감당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목사 혼자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당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Shared leadership입니다. 다수의 리더십. 한 사람이 기득권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재능이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멀리 가는 것이다. 같이 가야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영역을 알아야 됩니다. 내 지체로서 내 영역이 여기까지구나 알면서 여기서 충성할 때 몸이 같이 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향력은 무엇인가? 내 영역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영향을 끼치세요. 거기서 충성하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세요. 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 이것은 주님을 드높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드높이기 위함.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지금 이 슈퍼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은 야, 그거 하나만 봐가지고 그들이 가짜인 것을 알아. 진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해야죠.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왜 넘어졌냐면, 사탄이 누구냐면 한때 천사였어요. 가장 이 초점을 받는 천사 중에 하나,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 가로막으니까 타락을 한 겁니다.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중심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영향을 있잖아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사탄의 영향이에요. 사람의 영광.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압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안다고 되던가요? 저 같은 자리에서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싸우지 않으면. 자신을 진짜 죽여야 돼요. 진짜로 매일매일 죽이지 않으면. 영광을 가로채더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신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랑은 오직 예수님. 우리는 들놀이일 뿐이다. 여러분, 들놀이가 뭐 여기 서 있든 좀 멀리 서 있든 틀놀이야, 틀놀이. 신랑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 가 있죠. 틀놀이가 자리 싸움 하는 거 이거 참 보기 흉합니다. 틀놀이가 나에게 스포트라이트 할라. 이거 진짜 이건 주책을 넘어 망령된 행위죠. 망령된. 나에게 스포트라이트. 이게 뭐야 이게? 신랑에게 스포트라이트 가야지.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탄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돼, 진짜로.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왜 있냐 하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통해 이제 주님이 드높임을 받으러 자랑할 것은 오직 자랑할 자는 주님만 자랑. 오직 주님만. 나는 종으로서 당신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철저한 목회 철학이었어요. 당신에게 종들이고 하나님께 종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계시록 4장을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늘의 보좌에 천국에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 24장로는 이제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들을 상징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24장로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이 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계신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막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 4장 그 말씀을 쭉 보면은 관을 쓰고 있어요. 성도들이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생명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근데 그 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하기 시작. 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우리나라 번역엔 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드렸다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던져드렸다 나옵니다. 던져드렸다. 이게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보좌에 와서 봤는데 이 보좌 중심에 앉아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고 있고 피비린내가 난 피투성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당하신 모든 영광의 처음과 마지막이 외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서 피 비린내 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더 이상 이 면류관을 내가 쓸 수 없는 거야. 쓰고 있을 수가 이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면류관이 내게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있어? 이것을 던져드리면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만 있도다. 주님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 영양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이를 통해 어떻게 내가 면류관을 씁니까? 어떻게 내가 장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나와야 되고 어떻게 내가 그럽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주신다면 면류관을 빨리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드려야죠. 합당하신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양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 합당하신 한 분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의 고관들, 집권자들 다 그렇게 임의로 주관하며 부리며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거야말로 세상과 나의 나라에 완전히 상충되는 모습.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준 권세다. 내가 준 영향력이다.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영향권이 주어졌던 크던 작던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진실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주어진 영역에서 충성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나고 지나갈 때는 주여 나는 잊혀지게 하옵시고 나는 없어도 됩니다. 잊혀지게 하옵시고 내 이름은 없어지게 하옵시고 그냥 지워지게 하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는데 그 권세를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거기에는 주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향력을 아름답게 사용하면 진짜 많은 축복을 베풀 수가 있고 영향력을 참 덕이 되지 않게 부덕하게 사용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력,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허락하신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향력은 진실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에 많이 우리는 거기에 이제 익숙합니다. 근데 주님,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삶에서 보여주는 연약함, 연약함 가운데 은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이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다 다릅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역이 또한 구체적입니다. 그 안에서 충성하며 그 안에서 몸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의 한 파트로서 나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류관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만 합당하다, 나는 지워지고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주님만 드높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 모두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